안녕하세요, 우현입니다. 남자 옷은 역시 가을이 가장 예쁩니다. 근데 그만큼 컬러 매치나 아이템 선택이 좀 어렵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20대가 참고하기 좋은 남자 가을 코디 10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착장은 그동안 쇼츠에서 소개해드렸던 제품 위주로 코디를 했고, 시즌이 지났거나 지금 구매할 수 없는 제품들은 최대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로만 코디했으니까 이미 제가 추천한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도 참고하기 좋고, 아니면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참고하기 좋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가시죠. 첫 번째 코디입니다. 피그먼트 워싱이 들어간 롱슬리브를 입고 자켓도 워싱이 들어가서 빈티지한 무드가 느껴지는 트러커 자켓을 매치했습니다. 바지는 그런지 스타일의 카키색 팬츠인데 맥시한 와이드 핏으로 매치해서 전체적으로 빈티지한 느낌이지만 핏은 세련된 느낌으로 코디해 주었습니다. 트러커 자켓은 빈티지한 워싱의 크롭한 디자인, 앤틱한 버튼 디테일이 특징인데 흰색이나 검은색 슬리브보다 이렇게 빈티지한 롱슬리브랑 같이 매치했을 때 더 잘 묻는 느낌이에요. 어깨라인은 넓게 나와서 핏 자체는 세련된 느낌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안감이 트윌 소재라서 착용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블랙 자켓의 카키색 팬츠가 정말 잘 묻는데 저는 데님 소재보다는 이런 코튼 소재의 팬츠가 손이 더 자주 가더라고요. 맥시하게 와이드한 핏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포티한 신발과 매치했을 때 느낌이 아주 예쁩니다. 빈티지하면서 편하게 멋을 냈기 때문에 편하게 주말룩이나 학교 갈 때 코디로 입기 좋은 첫 번째 코디입니다. 두 번째 코디입니다. 후드티를 입을 때 이렇게 체크 셔츠를 레이어드 해주면 훨씬 센스 있게 코디할 수 있습니다. 뒷면에 십자 모양의 자수 로고가 들어가 있고 소매와 밑단에 데미지 디테일이 있어서 빈티지한 무드의 후드티입니다. 카고 팬츠는 맥시한 느낌의 와이드 핏인데 포켓과 디테일이 입체적으로 들어가서 바지 하나로 룩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치트키 카고 팬츠입니다. 대학생이 흔하게 입는 후드티 코디지만 옷을 잘 입는 느낌 내기에 좋은 두 번째 코디입니다. 세 번째 코디는 대학생의 캐주얼 셔츠 코디나 데이트 룩으로 참고하기 좋은 코디입니다. 워싱이 들어가서 빈티지한 느낌이 있고 전면에 포켓과 은색 로고가 있는 셔츠라서 스트라이프 티셔츠와 함께 자켓처럼 입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이너로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가져가고 와이드 핏의 치노 팬츠를 매치해주면 셔츠를 캐주얼한 스타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바지는 턱이 깊게 접혀서 착용감이 정말 편하고 딱 대학생이 입기 좋은 캐주얼한 와이드 핏이기 때문에 맨투맨이나 후디랑 매치해도 좋은 아이템입니다. 여기서 신발을 더비 슈즈로 바꿔주시면 데이트 룩이나 캐주얼 추글 룩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코디입니다. 해외 스트리 패션을 보면 블레이저를 캐주얼하게 코디한 게 예뻐 보이는데 워싱이 들어간 코튼 블레이저를 빈티지한 롱슬리브, 화이트 데님 팬츠와 함께 매치해 주었습니다. 스포츠 스타일의 세미오버핏 블레이저이기 때문에 가을에 캐주얼하게 매치하기 좋습니다. 바지는 유니클로에 갔다가 세일하고 있길래 착용해본 제품인데 그레이톤이 느껴지는 오프화이트 컬러의 데님입니다. 국내 브랜드에서 이런 느낌의 데님이 없어서 세일 안 해도 사고 싶은데 세일하고 있길래 바로 구매했어요. 블레이저를 캐주얼 스트릿하게 풀어내서 지금 날씨에 딱 입기 좋은 간절기 코디입니다. 다섯 번째 코디입니다. 해외 스트릿 패션을 보면 이렇게 레드 컬러의 체크 셔츠를 레이어드한 코디가 예뻐 보여서 참고한 코디입니다. 헬리닉 니트와 체크 셔츠를 레이어드해주면 평범하지 않게 센스 있는 가을 코디를 연출할 수 있어요. 바지는 셀비지 데님인데 살짝 레드빛이 감도는 브라운 톤의 데님을 매치해서 셔츠와 함께 빈티지하게 톤을 맞춰주었습니다. 구동한 스타일의 페몬테 제품을 매치해주는 스타일도 좋으니까 함께 참고해주세요. 여섯 번째 코디입니다. 해외 스트릿 패션에서 레드 컬러의 니트를 활용한 코디가 예뻐 보여서 참고한 코디입니다. 트러커 스타일의 레더 자켓인데 크랙감이 은은하게 느껴져서 빈티지한 무드의 레더 자켓이에요. 자켓을 걸쳤을 때 살짝 보이는 레드 컬러의 니트가 이 코디의 킥입니다. 레드와 블루 컬러의 데님이 좋아서 데님 팬츠를 입어주었는데 카펜터 디테일이 있는 제품이라 좀 더 스트릿 캐주얼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레드 니트를 킥으로 사용한 레더 자켓 코디였습니다. 일곱 번째 코디입니다. 네이비 컬러의 니트와 스트라이프 셔츠의 조합이 예뻐 보여서 대학생이 참고할 수 있도록 치노 팬츠와 함께 캐주얼하게 풀어낸 코디입니다. 피셔맨 스타일의 니트인데 두께감이 있어서 겨울까지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르하르의 가을 겨울 시즌을 보시면 가격도 괜찮고 퀄리티도 높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치노 팬츠는 약간의 벌룬핏으로 떨어져서 대학생이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니트의 미니멀한 셔츠 코디가 질리신 분들은 체크 셔츠나 스트라이프 셔츠로 한번 코디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 코디입니다. 자켓은 빈티지한 감성이 가득 담긴 쿠어의 레더 자켓을 매치했습니다. 블루종 스타일의 레더 자켓이라 이렇게 후드랑 매치했을 때 정말 예쁩니다. 자라에서 구매한 빈티지한 워싱 데님을 활용해서 스트릿하게 코디해주었습니다. 후드티는 미드선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크롭한 스타일로 나와서 해외 스트릿 패션 느낌으로 코디하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후드에 레더 자켓을 매치해서 간편하지만 스트릿 무드를 살린 가을 코디였습니다. 아홉 번째 코디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라의 워싱 데님을 활용한 코디인데요. 셔츠에 레더 자켓만 매치하기에는 날이 추워서 이너로 V넥 스타일의 가디건을 매치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프 셔츠와 차콜 컬러의 가디건 조합도 정말 좋기 때문에 아우터를 레더 자켓이 아니라 패딩이나 코트로 활용해주셔도 좋습니다. 하이넥 스타일의 레더 자켓이라 이렇게 집업했을 때 더 매력적인 아이템이고 스트라이프 셔츠가 레이어드 되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빈티지하면서 깔끔한 자라의 데님과 부츠를 매치해주면 스트릿 가을 코디 완성입니다. 열 번째 코디입니다. 국내 브랜드의 바람막이를 스트릿하게 연출한 코디인데요. 빈티지한 컬러와 데미지 디테일이 있는 롱슬리브라서 그 위에 바람막이의 밑단을 조여서 레이어드해서 연출해주었습니다. 바지는 유니클로의 화이트 진인데 그레이 톤이 살짝 느껴지는 데님을 매치해서 전체적으로 빈티지한 색감을 맞춰주었습니다.
아랍마개의 카고 팬츠를 입는 스타일도 좋지만 이렇게 와이드핏의 데님을 매치해서 꾸안꾸 스타일로 연출하는 게 요즘 예쁘더라고요. 옷장에 바람막이 하나쯤은 누구나 갖고 있을 텐데 롱슬리브를 잘 활용해주면 국내 브랜드 바람막이로도 이렇게 스트릿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바람막이 하나로 쉽게 참고하기 좋은 10번째 코디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최근에 입었던 가을 코디 10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코디가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착장 정보와 사이즈, 구매 링크까지 영상 설명란에 모두 기재해두었으니 마음에 드는 코디와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